이름서 4장은 안. 여러분 이제는 좌절보다는 분별을 가지시고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뒤를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주신 한 부분 부분을 점검하시면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죠. 정말 성숙된 신앙, 저분만 봐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. 여러분 여기까지 가라고 성경은 쓰여 있어요.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시지 잘할 수가 없는 걸 그저 잘하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.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에 나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면 사도바울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결론, 예수의 부르심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라는 겁니다. 순교의 자리, 내 목숨까지 드리려는 겁니다.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진짜 예수 믿는 자여 신앙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나는 누구입니까? 이제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예수님의 삶의 그 방법대로 나를 드리게 있나이다. 이것을 인정해 드릴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. 주님,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어두운 영들을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그래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.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이제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삶의 방법대로 의지하며 따라가겠는 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.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. 주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. 그래야 나 혼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게 하옵소서.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금을 하였습니다. 주님의
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.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도록 기도하셨사옵나이다. 아멘. 예.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. 실체가 되기를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. 이러한 마음으로 서원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위에 그들의 기업과 특별히 어린 기업들 속 생업 속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갖춰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